그러면서 김남 선수에게는 일단은 투뱅크를 노려보고 있거든요. 자, 투뱅크를 보다가 지금 여의치 않아서 비켜치기 짧은 형태로 안쪽으로 내리는 건 어렵고요. 비켜치기 짧은 형태로 갑니다. 천천히 다가오면서 득점 성공합니다.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것 치고는 상당히 간단하게 치네요. 맞습니다. 네. 코너 쪽으로 아주 잘 파고 들어갔어요. 네. 코너를 잘 돌고 정확한 득점을 보여주는 김남수 선수입니다. 자, 그러면서 배치가 상당히 좋게 섰습니다. 원뱅크 넣어치기가 무리 없이 갈 수 있어요. 회전력이 뱅크샷으로 네, 좋습니다. 들어갑니다. 네. 뱅크샷 들어가면서 김남수 선수가 동점을 만드네요. 첫 뱅크샷을 성공하는 김남수입니다. 김남수 선수 초반부터 이용훈 선수도 그렇습니다만 흐름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. 네. 얇은 두께, 이 두께감도 상당히 좋고요, 지금. 되돌리기 득점? 네, 좋습니다. 역전에 성공하는 김남수. 김남수 선수, 동호인 출신으로 뭐 바로 이 PBA 개막전부터 출전을 했었고 많은 당구인들이 참 부러워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. 네. 리그에서도 활약이 좋았고 물론 이번 시즌에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원년 멤버잖아요. 그렇죠. PBA 또 팀리그에서 활약이 대단한 김남수입니다. 자, 조금은 불편한 왼손으로 원뱅크 걸어치기를 갔어요. 왼손 샷, 뱅크샷으로 성공합니다. 득점 됩니다. 뱅크샷 두 개 적중되면서 앞서가는 김남수입니다. 자, 김남수 선수가 이용 선수와의 64강전 경기에서 1세트 좋은 출발을 보여주면서 또 멋진 뱅크샷까지 성공합니다. 자, 얇은 두께 잘 걸었어요. 김남수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까요? 어떤 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? 조금은 공격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데도 자신 있게 공이 갑니다. 그러니까 자신 있는 스트로크가 제일 큰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치더라도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살살 친다는 말 말고요. 살살 치는 것보다는 느리게 치든 빠르게 치든 자신 있게 스트로크를 한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. 지금도 아주 좋은 공격을 보여주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. 네. 정말 어제 경기가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통과하고 나서 김남수 선수가 어느 정도 한숨 돌리고 이번 64강 힘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. 원래 선수들 사이에서 어렵게 올라와야지 높게 간다고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매를 먼저 맞는 거죠. 그럴까요? 좀 불편한 거를 먼저 감수하고 그러면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? 네. 아, 키스에 막히는 김남수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. 자, 지금 공은 앞쪽으로 직접 치는 것도 있었는데 뒤쪽 공간을 노렸던 거는 포지션 플레이를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공격에서 좋은 득점이 나왔죠? 네. 샷 두 개 포함해서 7득점을 기록했습니다. 자, 빨간 공이 다가오면서 내공의 진로를 가로막습니다.